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용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국내외 게임 시장, 그리고 몇몇 게임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약 한 17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한 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중에 55%가 모바일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시장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은 21%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게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성장은 주로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르별로는 MMORPG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MMORPG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 그래픽도 화려하고 컨텐츠도 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대형사 중심으로 게임 시장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넥슨이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하고 NC소프트가 41%가 증가하고 넷마블이 20%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대형사 위주로 좀 매출이 많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혹 좀 질문을 듣는 이유가, 아니 요즘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유튜브도 해야 되고 네이버도 해야 되고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게임은 또 이렇게 또 높이 성장을 하는데 난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사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근데 게임은 뭐 많이 하는 것도 시장 성장에 중요하지만 누가 얼만큼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밖에 1%가 9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게임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그냥 게임 잘 안 하고 유튜브를 하고 뭐 카카오톡을 하셔도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 이렇게 높이 성장을 하는 이유가 이 1% 분들이 열심히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도 비슷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고요. 뭐 콘솔도 꾸준히, 뭐 작년에는 그 동물의 숲 닌텐도 성장이 좀 굉장히 좀 두드러졌고요.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작년에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도 코로나의 어떤 일시적인 특수가 아니라 장기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인당 이제 GDP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 시장은 1인당 GDP보다 훨씬 더 높게 성장을 합니다. 뭐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소득이 10 증가하면 게임에 쓰는 비용은 20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19년 요때만 중국의 게임 시장이 역성장을 했는데, 그 게임하는 중국의 친구들이 시진핑을 좀 이렇게 욕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서 그 중국에서 이제 당국의 규제가 좀 심하게 좀 들어갔고,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 중국의 게임 공급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러한 일시적인 규제 때문에 이제 좀 그 눌려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언제 풀릴진 모르지만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라면 일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지금 4년 동안 중국에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말에 그 컴투스의 서머너조가 4년 만에 판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쇼킹한 게임 업계의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안 나오던 게 처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그걸 필두로 해서 좀 더 이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판호 발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또 한중 관계가 뭐 시진핑 방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개선이 된다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좀 그 선물로 그 판호가 좀 더 많이 발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스마트폰, 한국이야 뭐 더 이상 보급이 더 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해외는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 여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5G 같은 통신 네트워크도 뭐 해외, 국내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질 거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 그렇죠? 그리고 AR, VR 이런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한 플랫폼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은
하는 게임이 아니라 보는 게임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그리고 노령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게임만큼 시간당 비용이 낮은 어떤 여가 대체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령화가 계속 진전이 될수록 지금 이제 20, 30대, 30, 40대들이 게임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소득은 줄고 이제 여가 시간을 이쪽 게임에 많이 투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정말 단기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 보시면 리니지 IP로 지난 한 20년 동안 매출액이 10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PC로 나오다가 모바일 되면서 이렇게 큰 매출이 발생을 했죠. 이게 리니지 그 두 가지 게임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각별하게 보는 이유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아이온 IP 이 두 개가 새롭게 게임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좀 나옵니다. 올해 3월 달에 리니지2M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연매출 1조 원을 했던 요게 이제 대만, 일본으로 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NC는 게임을 굉장히 그 천천히 내기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로 뭐 많이 나오면 두 개, 하나, 안 나오는 회도 뭐 많이 있고요. 그렇게 신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만 신규 게임이 4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요런 부분도 올해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IP를 활용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많이 좀 단축이 됐고 그리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과거 PC보다 좀 더 개발 기간이 좀 단축이 됐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출시 수가 좀 과거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NC가 신규 게임을 낼 수 있는 좀 체력이 과거보다 좀 증가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계단식 성장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콘솔 게임, 그러니까 이제 해외는 사실 콘솔 게임이 뭐 모바일 게임보다 더 큰 어떤 그 시장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NC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면서 콘솔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되게 이제 다행인 것은 해외 콘솔도 이제 컴퓨터와 유저 둘만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콘솔 안에 들어와서 다중 접속으로 하는 게임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중 접속에 가장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NC다 보니까 향후에 콘솔로 진출 시에도 NC가 좀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팬덤, 아이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를 이 출시를 했는데요. NC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이제 해외 진출이 좀 성공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좀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 이 한국의 아이돌은 해외 팬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돌을 이용을 해서 그 게임 캐릭터 만들듯이 그 팬덤들이 아이돌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접목을 해서 NC가 해외에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마케팅 플랫폼으로 이러한 유니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NC소프트를 좀 제일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게임 회사로 좀 보고 있고 중소형 중에서는 웹젠을 좀 그 향후 성장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뮤 IP 관련해가지고 14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이 1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R2가 1200억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IP가 올해 중국 해외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래 웹젠은 이 뮤 IP를 가지고 그냥 IP를 대여해주고 IP 수수료만 수취하는 IP 비즈니스가 매출의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자체 개발 게임 R2M을 흥행시키면서 영업이익률이 27%에서 41%로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체 개발 게임 회사로 이제 거듭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R2M이 또 올해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게임이 올해 또 두 개가 더 나오고요. 그래서 NC와 비슷하게 IP 그리고 중국 그리고 자체 개발 게임으로 회사가 좀 기업 가치를 좀 상승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이
옛날에 매출 1등이었던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전민기적2라는 이름으로 올해 텐센트 통해서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중국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게임으로서 웹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형 게임 회사들이 또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 올해 또 기본적인 어떤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좀 재주목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그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으로서 국내 게임 시장 그리고 NC소프트 웹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